그 물 좀 뿌리지 마라 이거. 아가 이 세계 물 좀 뿌리지 마라. 오오 깜짝이야. 자, 오케이. 지금 시간은 7시까지 모였는데 밖에 깜깜하네요.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봉사 활동을 나왔습니다.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오랜만에 일어나봐가지고 좋은 마음으로는 봉사를 한다고 해서 아주 뜻깊게 일어났습니다. 어떠세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눈이 좀 무거워보이시죠? 아니 새벽 드라이브에서 기분 좋아요. 네, 일단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뭘 할까? 처음에 우리가 뭘 생각했었죠? 뭐 그냥 파티 뭐 이런 것. 뭐 고기 구워 먹을까? 뭐 이런저런 이제 회의를 하다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니요. 네, 크리스마스의 의미 한번 짚고 넘어가면 크리스가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스가 기념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혹시 표정이 이상해지시는 것 같은데? 종교 방송인 줄 알았어요. 아멘. 네, 일단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기뻐 왕국에서 브리띠 놀고 먹기보다 저희도 봉사를 하자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찾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탄 봉사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또 저희가 다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시까지 왔는데 저희가 오갈 데가 없어서 여기는 어디죠? 김밥 왕국. 피난을 왔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김밥 왕국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김밥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침에 먹을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와서 촬영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뭐라도 시켰는데 맛있어요. 태곤님도 봉사활동 하는데 직접 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마가입니다. 김소원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계만 하다가 이렇게 보셨던 게 가족이 된 기분 같아서 굉장히 좋고 사실 저는 이제 봉사활동 경험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또 새롭고요. 또 이렇게 보셨 멤버들이 하니까 더 새롭고 기대가 많습니다. 일단 김밥 잘 먹겠습니다. 준비됐어? 갈게요. 네. 골 때리는 도전 신나게 골샷 가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할 것은 여기가 무거워요. 한 시간 정도가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다 근데 젊어서 고생했. 아, 너무 거슬라고요? 네. 아, 거슬라고요? 정육점 사장님 같은데? 네? 대진님 진짜 아줌마 같은데요? 감독님은 머리가 져서 그런가? 약간 아줌마 느낌이 안 나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멋있어요. 뭐야 누가? 아, 이러니까 뭔가 긴장하러 간 느낌이 나긴 하나. 잡. 오케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골 때리는 도전 신나게. 재밌게. 따라 하시는데요. 앞에 계신 분들은 회사 이제 선교단체에서 봉사 활동하려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합시다. 봉사합시다. 까도 싫으면 걱자. 아 네. 그럼 뭐 그럼 뭐. 아 군대 생각나네요. 연탄은 불 때울 때 쓰는 건가? 네. 또 한 가지 더 있죠. 고기 구울. 근데 지금은 이 쪽방촌에 사람들이 아직도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추워하게 장군이가 한번 뜯어보세요. 아름답군요. 아 장군이 한번 좋아요. 네. 오. 아파요? 오른쪽. 막 가지 마. 받으시면.
어우 잘하네. 네, 오른쪽으로요. 오른쪽. 네. 오 됐다. 쭉 가, 쭉 가. 안 들어가, 아버님. 어머, 어머. 대형 사고. 어머. 괜찮아요. 선대, 선대. 야, 부채. 야, 부채. 거의 다 왔어. 어, 다 됐어요, 이제. 네, 거의 다 했어요. 30초 남았어. 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아, 여기 허리 쓰는 포지션이네. 역시. 허리 살아있으시지 않나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아, 10초 휴식. 10초 휴식? 아, 허리 아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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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어, 나이스네. 아. 나이스.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요? 괜히 했나? 아, 꿀자리였다. 아, 뜻깊다. 옆에 꿀벌 있네요, 꿀벌. 그러네. 꿀자리였네. 어, 진짜 다 됐습니다. 어머. 반대문 있는 것도 가야 되고. 하나, 셋, 넷. 하나, 둘. 처음이야. 아, 마지막. 이걸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5번? 너무 조그마. 5번이에요? 조그마하네. 아유, 길이 막혔네. 연탄 달래니까 물 뿌리지 마! 어? 아, 그 물 좀 뿌리지 말라니까. 아, 그 인생에 물 좀 뿌리지 마라! 오, 깜짝이야. 아, 골목에 살았나 했는데 누가 물을 자꾸 뿌려! 아, 나이스 드라이빙. 자, 우회전 합니다. 아니, 진짜 장군이 안 미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끄는 것 같은데? 제가 리액션이 좋아, 이게. 입으로만. 밀고 있어요. 방송용. 늘 방송용. 여기. 네, 여기요. 대학교 때 그 갬성 느낌. 택배. 아, 좋았죠. 아. 아하. 와, 그건 정말. 돈 그때 7만 원이 사랑이었어, 사랑. 돈의 소중함. 오, 이번에 평체를 잘못 잡았네. 정상입니다. 힘이 나는 게 정상이야. 한 30분 했나? 말을 잃었어. 와, 아직 많이 남았다. 좀만 힘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얼마 안 남았어. 아파. 아, 운동하고 좋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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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뜻이 깊다. 알아서 맞춰야겠다. 바꿔줘요? 바꿀까요? 난 안 났나? 이거 뭘로 만드는 걸까? 연필심과 똑같은 건가? 탄소 아니야, 탄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가져가야겠네. 다르게 보이는데? 마이 프레쉬. 장군아, 진짜 다 했어. 바닥에 보인다. 야, 진짜 세 개. 둘. 하나, 마지막. 한 개. 예. 예. 아, 오늘 하늘이 막네. 어, 맑아. 이제 두 집 했는데. 어, 이제 두 집 했어요? 네. 한 열 집은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체력이. 아, 한 시간 하는 게 아쉽네. 어, 더 할까요? 항상 이게 아쉬울 때 끝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네, 뭐, 곧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요? 오, 비둘기들아. 내 머리에 똥 싸지 마라. 아, 나 비둘기 저렇게 많은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연극 같네. 배고픈가 봐요. 네, 배고파요. 커피. 근데 여기는 그냥 두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위바위보에서 두 명씩은 두 명 하자. 가위바위보? 아, 아쉽다. 이렇게 내가 운이 좋습니다. 지나갈게요. 왜 맨날 운이 오른쪽에 있어. 아, 잠깐 차 드릴게요.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조용히 빠져주세요. 응원 메타 좋아합니다. 응원 없나요? 노동요 불러주세요. 저요? 아, 노동요. 훈련 받을 때. 어, 저 좋네. 샛놀이 가자. 쩐다. 신나는 노래 없어요? 문득, 문득. 뭐라고? 브리띠. 노래 몰라? 연산이 끝이 없네. 네버 엔딩. 어, 그거 보세요. 언제나 만나게 되는 오늘요. 자, 바로 세웁시다. 어, 좋은 연구 이거. 자, 가자. 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연탄 귀신인 줄. 안 돼. 전염병인 줄 알았는데 안 돼.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사람의 집은 다 오른쪽에 있나 봐요. 자, 힘을 주세요. 막보기. 태범님 살짝 그 목소리 하동균 같은데. 오. 나비야. 나비야. 오. 아 근데 태범님 일 안 하네. 막내 PD님. 문어송. 나는 문어. 마지막. 나는 문어. 오. 나는 문어. 꾸는 벌써 끝나다니. 너무 아쉬운데? 냄새 너무 좋아요. 아, 냄새만도 좋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 뜨거워, 조심해. 감사합니다. 어? 맛있네? 맛있어요. 이것도 2인 1조은 한번 쉬십시오. 마지막 집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벌써요? 더 나눠드리고 싶지만 다음 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어? 왜 얘만 화가 많이 나지? 평상시 많이 쓰시니까 남으시는 것 같아요. 발달했어. 어떻습니까? 눈망울 좀 찍어주세요. 물방울들이 맺혔는데 못 봤어요? 안습이라고 하죠. 그 이웃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연탄을 날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다. 아, 잠깐 그대로 끼고 게임 한번 해야죠. 근데 이거 막 연탄 튀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오, 아 안 돼. 빨리 벗읍시다. 아, 재미없어. 에이. 브릿지. 아,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야? 네, 저 아, 이상하게 나와서, 아, 얼굴 때문에. 연탄, 어머, 근데 연탄. 어머, 이 팀들은 왜 이래? 왜요? 아니, 이 팀들은 다 저러네? 아, 그래? 나 얼굴 연탄 묻었어? 어. 피부에 안 좋은데? 아빠 수염이 나갔네. 아, 아, 이 말 들었어요. 어? 어디? 어, 진짜요? 아, 말. 누구야? 아, 누구냐? 나와라. 개꿀. 제일 양보하네. 아, 제가 닦은 거예요. 방금 닦았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맞아요. 다시. 샷! 물때리는 도전! 신나게. 골샷!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골샷 멤버들과 회사 식구들과 함께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해봤는데요. 수진이 형님 서서 어떠세요? 오늘 하루 중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만 맨날 여유가 있으면 좀 시간이 되면 항상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 그 마음에 조금 더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뜻깊은 저는 자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요. 이게 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또 있습니다. 골 때리는 도전 신나게 골샷! 이거 있어 팔더라. 달고나 맛이 나네. 응? 이건 떡이에요. 결국 가셔야 될 듯.